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대부분이 약간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도전정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 부부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되게 인상 깊은 분 중에 하나인데 신랑이 그 달을 넘기기가 힘든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내가 보여지는 대로 다 말해줘도 돼? 했더니 나 감당할 수 있대. 모든 사람이 그래 감당할 수 있대. 그때는. 내가 뭔 말을 할 줄 알고. 그래갖고 좋아. 근데 신랑이 다음 달에 명이 닿았어. 그러니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와이프가 싫어하지 않아.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왔대. 재석궁 올 때. 야 만약에 가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나 보험 많이 들어놨으니까 어떻게 잘 해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다음 달에 그럼 저거 죽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했더니 제가 봤을 때 못 피하신다면 다음 달에 명이 반드시 끊기실 거라고. 그래갖고 내가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야 되잖아. 그지? 내가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 괜찮대. 근데 그때 내가 동전을 드렸어. 동전을 드리고 그러니까 노잣돈 같은 거 점사볼 때 이렇게 엽전하듯이 그 엽전을 드리고 싶더라고. 그걸 드리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지. 신랑을 다음 달에 만약에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면 이 엽전 저한테 반드시 갖다 달라고. 세 달 뒤에 가져오셨어. 그 다음 달에 신랑이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신랑이 죽었어. 근데 원래 신랑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낚시를 가는 사람도 아니었대. 근데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그때 쭈꾸미 한참 낚시하고 막 이런다고 해갖고 갔는데 그 뉴스에도 나왔었어. 배 뒤집혀가지고 막 사람 못 구하고 했던 거. 아직 아무튼 뉴스에서 건진 거는 못 들었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동생 때문에 오셨어. 여기를 너무 오래 그 병고에 식물인간으로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평생을 이제 엄마가 아빠가 걔를 돌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한나란시에 없어지는 거야. 이상하다. 엄마랑 아빠가 왜 한나란시에 없어지지? 사진을 봤어. 두 분이 명이 딱 하루 그날에 같이 명이 끊어지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내년에는 동생을 돌보지 못할 것 같다고 사거리에서 병원을 가는 사거리에서 다른 차가 이 차를 이대로 전복을 시킨 거야. 나 참 너무 가슴 아팠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엄마 아빠한테 말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하루아침에 같이 잃으셨지. 무섭지. 나도 처음에 이렇게 무서워 됐는데 명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명을. 그러니까 조상 주력을 봐야 되고 명을 보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 막 사람들이 정말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막 하는데 나는 왜 명을 봐야 되는 무당으로 만든 거냐고 나 처음에 막 울었었어. 지금은 괜찮아.